안녕하세요. 와우 영어의 라즈입니다. 마지막 영상이죠, 필사. 그래서 고급자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본, 그다음에 초중급, 고급자 이렇게 세개 찍어오긴 했는데 이세개 영상으로 다 필사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제 재생목록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가 필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느끼는 바 조금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부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요, 그다음에 필사를 기존에 좀 해오셨던 분들도 1, 2부 듣고 와 보세요. 그럼 조금 다른 시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급자, 중급자, 그두 번, 2부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도 결코 초급자, 중급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단어가 어려워지고 내용이 어려워지면 길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초급자, 중급자용 이해도 필요하고 원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요번에 보시면 자기 실력이 초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싹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쟤는 두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두 개는 뭐냐면 대표성이 짙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이트 계속 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두개 가져온 거고요. 근데 두개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례까지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효과 쪽에서는 중급이나 그 기본 원론에서 말씀드린 것 이상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자, 처음에 재료가요. 요겁니다. TED.com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TED Animations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또 보시면 Feed Your Curiosity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첫 화면이고요. 조금 내려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여기 이제 Feed Your Curiosity 그거고요. 요 중에 하나를 골라 보시죠. 요거로 가죠. 그 제목 보시면 What if cracks in concrete should fix? Could였죠? Could fix themselves. 그래서 콘크리트에 있는 그 균열이 날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막 자기가 채워질 수 있고 굳건하게 설수 있으면 어떨랍니까?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그 인프라가 너무 노화돼서 다리 무너지고 사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 신소재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클릭해 보시면 여기 트랜스크립트라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네, 지금 나오는 소리의 대본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얘는 저거죠.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리스닝에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 자료 활용하실 때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독해 쓰는 얘기인데 스키밍이라고 해서 그냥 리슨 트루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겠구나. 그 다음에 청취가 좀 배가 고프신 분들은 이 소리로만 연결해 보세요. 전쟁 고급자입니다. 청취를 소리만 가지고 이래서 내용을 한 80%를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제그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사하실 때. 그런 다음에 지금 20% 비었죠. 이걸 필사를 통해서 채워 보시는 거예요. 장점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그때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자기 리스닝 체크하는 방법도 되고요. 또 하나는 프루프리딩 하기 좋죠? 왜냐면 트랜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트랜스크립트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리스닝이 약하신 분들은. 왜또 이게 좋냐면, 이건 중급자들한테도 맞을 그 컨텐츠인데요. 왜 좋냐면, 그립형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소재의 장점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매일 강조드리는 건데, broadening your intellectual horizons. 이래 가시죠. 그래서 지평을 넓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즐거운 분야. 이렇게 하면 영어보다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좀 지워보시면요. 여기서 가자.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필사. 왜냐하면 필사는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막 트리냐, 아니면 포레스트냐, 나무냐, 숲이냐 그 얘기인데 숲을 보는 지혜도 배우는 거예요. 즉, 논리력. 물론 좋아요. 테드 자료지 않습니까? 최고죠. 논리 좋아요. 그런데 아주 작정하고 쓴 글만 하겠냐 이거죠. 또 하나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글쓰기 장치들. 뭐 앤댓이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콜론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훈련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 나온 김에 뭐 앤댓이 콜론 이런 거 말씀드리면요.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다 쓰는 게 그렇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보시면서 이럴 때 쓰네. 그래야지 스스로 나와 주세요. 이거는 글 쓰거나 이메일 쓰거나 할때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재료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건데 아침마다 The
Economist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국 잡지고요. 그 다음에 Weekly죠. 그래서 주간지입니다. 얘 장점 보겠죠? 오디오가 있어요. 이건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리스닝을 못해서 한번 듣고요 먼저. 그 다음에 아 이거 연습하기도 좋죠, 그죠? 영국 톤, 영국 발음. 그래서 먼저 일단 들어요. 한번 쭉 듣죠.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하는 거죠. 혼자 차지도 보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합니다. 필사가 없으면 이해가 100%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똑같이 필사를 하죠.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보여드린 그 예가 그건데요. 이러한 그 글로 쓰여진 거 있죠? 아까 말한 비주얼 말고 글이라는 걸로다가 이제 필사 소재를 선택하실 때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주간지냐 아니면 일간지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들어간 노력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편집에 그 다음에 수정검토에 뭐가 더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라.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캐테고리를 말씀드려 본 거예요. 자료 선택하실 때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deep social economic change. 그 다음에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여튼 아, 머릿속에 기억한 거 그 다음에 혀가 기억해낸 내용 가지고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영상은 고급자잖아요. 아, 필기체인지 제가 왜 필기체로 하는 연습하는지 뭐 필기체 연습하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아이디어를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가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기 아까 콤마 찍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콤마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원래는 social and economic change인데 왜 and 안 쓰고 콤마 써도 되네?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deep이라고 읽었잖아요. 제가 원문은 그랬는데 MP에서 이 녹음하셨던 성우분이 profound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단어로서 bigger word 그래서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필사를 쭉 해나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기사 하나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는데 그걸 5등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장점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빌딩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루마리 타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월요일날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필사 이제 만큼 했죠. 그 다음에 녹음도 할 거고 녹음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필사하면서 아 월요일날 내용이 그연 내용이었구나 해서 공고하게 되죠. 점점 공고하게 되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사 굳이 왜 보겠습니까? 세상을 좀 이해해서 뭔가 좀 멀리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이제 필사가 끝나고 나면 스피킹 연습, 리스닝 연습을 하셔야죠. 1, 2부 꼭 보고 오셔야지 이해하십니다. 더 잘. 처음에 한 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 따라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때 1, 2부 때 처음에는 소리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시다니까.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그래서 그대로 담아내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금살금 걔네들이 그 구성요소들을 하나 봐보기. 하나하나 내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예요. 세 번. 두 번 말해보고 세 마지막 때는 내가 말하듯 내가 그 커멘트를 하는 사람처럼 내가 연사처럼 얘기해보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바꿔서 음질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소리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 끊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2부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감내의 만큼만 가시는 거예요.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두 번째 땐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고 세 번째 내가 말해보는 거죠.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그 다음이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이렇게 소리만 담고 여기 하나 이미지 띄우라 그랬죠 그때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말하듯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하고 두 개 붙여보시는 거죠. South Korean 내가 말하듯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이렇게 끊어서 세 번. 덩어리 세 번, 청구죠. 그 다음에 붙여서 내가 말하듯 아, 한국 사회가 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대.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럼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hrough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제가 이어폰 끼고 있는데요.
아침에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 필사 딱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요거 소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전철이나 뭐 이렇게 사실 때 길에서 하실 때 귀를 양쪽을 다 막으시면 안 돼요. 한쪽은 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어휘력과 표현력의 차원이 바뀌어요. 아, 쉬운 단어인데도 이거 쉬운 단어인데도 많이 쓰는구나, 이게 전혀 그 뭐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는데 생전 못 보죠. 그래서 옥석이 구분이 되세요. 아, 이런 게 더 격조 있는 거고 이런 게 더 품위 있는 어휘라는 걸 알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글도 작문 하시면서도 훨씬 더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2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act out이라 시연의 개념으로도 제가 들은 걸 말해보고 자꾸 내가 말하듯 꾸려나가듯 하다 보면요, 그 와중에 은근히 표현도 스며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내 의견을 영어로 다 구성해서 꾸려나갈 수 있어, 이런 체력이 생기세요. 영어는 외워서 뿜는 게 아니시고요, 꾸준히 연습하고 외워놓은 게 가라앉아서 몸에 쌓여있다가 필요할 때 툭툭툭 튀어나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추억 쌓기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노트 하나 떨고 뭐 볼펜 한 통 떨고 이런 재미 있죠. 그것도 재미입니다.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the transformation is still fragile. But the transformation is still fragile. And COVID-19 is not helping. And COVID-19 is not helping. There's Lena Shipper.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al top-down economic and social decision-making and a more individualistic bottom-up approach has been apparent in South Korea since it democratized more than 3 decades ago. The tension between the top-down, economic and social decision-making and a more individualistic bottom-up approach has been apparent since it democratized more than 2 decades ago. The past 2 months, however,